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늘도 옴니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회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음린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음린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제가 좀 음린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깸린이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뭔데요, 주제가? 오늘의 주제는 게이밍 헤드셋과 음감용 헤드셋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제가 시에라자드에 딱 들어오면은 섹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시에라자드 내에서 파트가 두 군데로 나뉘는데 음감용 섹터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게이밍룸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헤드셋과 바깥에 있는 헤드셋이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관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스펙님도 궁금하시겠지만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게임 헤드셋이 왜 게임에 더 유리해요? 막 이런 질문들 뭐 음감용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은 뭐 종종 올라오는 주제라서 한번 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생긴 게 게이밍 헤드셋은 나 게이밍 헤드셋이다 이렇게 좀 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RGB, LED라고 하나? 그런 불빛이 되게 휘황찬란합니다. 저는 약간 정신사나워서 이게 왜 게이밍 감성인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대부분 이제 제공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 나오는 제품들 또 디자인이 좀 얌전하지 않고 좀 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기계적이거나 아니면은 색깔을 좀 과하게 강렬한 색깔을 좀 넣는 편이고요. 게이밍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이밍 헤드셋의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요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게이머들의 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 수요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특징이 마이크가 튀어나와 있죠. 네. 헤드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드폰이랑 마이크랑 세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셋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셋이라고 부르면 헤드폰이랑 마이크랑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이어폰, 헤드폰 이게 앞으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거를 이제 음감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게임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일반용에도 사실 마이크가 있잖아요.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왜 그러면 헤드셋이라고 안 부르냐 이렇게 또 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가 이제 돌출되어 있고 아니면 내장되어 있고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큰 차이는 이제 성능 차이예요. 일반용에 들어있는 마이크는 무조건 이제 용도가 통화용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근데 그 통화 음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어차피 이제 라디오 정도의 수준의 음질이면 되고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꼭 1대1로 하지 않거든요. 팀전 같은 경우에는 5대5, 뭐 6대6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 채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통화할 수 있는 그 대역폭 자체가 좀 넓어야 동시에 6명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이제 마이크가 수음하려면 입에서 가까워야지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빼는 거고 이제 게이밍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성능이 좋도록 최대한 입에 가깝게 풀 수 있도록 마이크가 이제 돌출된 거죠. 게임용은 생긴 것만 봐도 얘는 게이밍 헤드셋이네 라고 대부분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감용 중에서도 디자인이 튀는 건 있을 수 있고 뭐 게임용 중에서도 마이크를 떼면은 또 이제 구분하기 힘든 그런 제품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이크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걔는 이제 게이밍 헤드셋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패드 봐도 좀 음감용이랑 게이밍용이랑 다른 것 같은데 게이밍 제품에 좀 메쉬 소재로 된 이어패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든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건 아주 간단한데 그러니까 음감용은 약간 패시브라고 해야 되나 수동적인 거잖아요. 음악을 이제 누가 연주하면 그걸 듣는 건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보이스 채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게임 하다 보면 화가 나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메쉬 재질로 하는 게 착용감에 좋습니다. 내구성도 그렇고요. 이제 가죽으로 만들면 이제 땀 때문에 금방 이제 사가버리거나 해지거나 이럴 김가루가 막 붙죠. 이제 생긴 걸로 구별하는 거는 사실 뭐 정확하진 않죠. 왜냐면은 컨셉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리 면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구별이 되는 편이에요. 일단 소리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향하는 소리의 방향이 어떤 거냐 요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이제 음감용이니까 음감용부터 설명을 하면 좌우 이 채널로만 소리가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감용에서는 왼쪽 오른쪽만 표현하면 돼요. 어차피 소리가 양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그 커버할 필요가 없이 왼쪽 오른쪽만 잘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질이 좋아요. 음감용 애들은
근데 이제 게임용 얘들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이제 현실의 내가 아니고 가상의 나, 분신을 만들어서 게임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체험하는 게 이게 게임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게임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각적 효과들, 청각적 효과들을 통해서 현실에 있지 않고 가상현실에 있구나 이렇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상현실을 체험한다 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VR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 있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소리로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서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위쪽에서 들릴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뭐 앞, 뒤, 옆 이렇게 사방대에서 들려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소리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게 게임용 헤드셋. 그래서 음감용은 왼쪽 오른쪽만 잘 재생하면 되지만 게임용은 사방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포착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 거리, 위치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주는 게 게이밍 헤드셋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소리는 이 채널로 녹음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감용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왼쪽 오른쪽만 들어오니까 그것만 표현하면 되는데 게이밍 헤드셋은 왼쪽 오른쪽에 들어오는 정보만으로 공간을 사방대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듬성듬성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간이 막 텅텅 비거나 뭔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조금 허전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음질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음감용 제품들이 음질이 좋고 그 다음에 게이밍 헤드셋들은 공간 표현, 소리의 거리, 위치, 방향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음감용 브랜드에서 게이밍 헤드셋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좀 어떤 편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양쪽 극단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음감 브랜드에서 만든 게이밍 헤드셋들은 약간 중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어쨌든 음질이 떨어진다는 거를 제조사들이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간 표현도 하면서 음질도 놓치지 않는 그 정도의 스탠스를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게이밍 헤드셋들 보면은 상세 페이지나 그런 리뷰 같은 데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입체 음향, 가상 서라운드, 3D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상 7.1 채널. 뭐 요런 것들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소리 신호가 이 채널이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소리로서 다양하게 방향을 커버해서 소리로서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 자체가 좀 달라서 당연히 들리는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소리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용의 특징은 임팩트가 강렬합니다. 소리가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빵빵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폭발음, 효과음 이런 것들이 좀 빵빵 터져야 듣는 사람이 좀 게임을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게임을 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약간 이제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음이 좀 빵빵한 편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나 자연스러움 같은 거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음감용 제품들은 그런 밸런스나 음의 자연스러운 연결 같은 것에 굉장히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그 게이밍 제품들의 그런 이상한 소리 세팅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감용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심심해요. 왜냐면은 그 음감용 제품을 만든 제조사들은 그게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소리인데 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음감용 제품이랑 게임용이랑 좀 달라서 물론 이제 이퀄라이저 같은 외부 그 조절로 좀 바꿀 수는 있는데 그 기본 틀 자체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연스러움과 음의 부드러운 연결, 밸런스 이거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재밌고 빵빵 터지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좀 목적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FPS 게임 뭔지 아세요? BTS. 아니, FPS. 네. 네,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말하는 네, 이게 어떤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네. FPS는. 쉽게 말하면 총싸움. 총싸움을 할 때는 게임용이 훨씬 더 사운드 플레이, 사플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감용이 음질이 좋은데 왜 사플은 더 안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에 대한 답은 되게 심플한 게 음감용은 자연스러움을 중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싸움 할 때 그 총소리랑 폭탄 떨어지고 막 총소리로 싸우고 막 이러는 과정에 내가 있는 곳에 적군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발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음감용에서는 당연히 소리의 자연스러움, 밸런스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총소리에 묻혀가지고 발소리가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게임용에서는 발소리도 총소리만큼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가정한다 그러면은 음감용 제품이 맞는 건데 이 게임 플레이의 용이성, 플레이할 때의 성적 이런 거를 위해서는 게임용 제품의 세팅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음감용 제품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신나는 기분도 좀 덜 느낄 뿐더러
성적에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장르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모험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장르에서는 음감용 제품들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현실같이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이밍 헤드셋도 좀 종류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PS에 좀 최적화된 게이밍 브랜드 헤드셋이 있을 것 같고 네. RPG 게임? 네. 그런데도 적합한 게이밍 헤드셋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게이밍 헤드셋을 만드는 제조사가 좀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음악 감상용 제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이밍 브랜드가 따로 나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그 PC 주변 기기 뭐 모니터, 키보드, 본체 뭐 이런 거 만들던 브랜드에서 게이밍 헤드셋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특징들이 양극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감용 브랜드에서 만든 게이밍 헤드셋들은 약간 중간 정도에 있어요. 사운드적인 특징이 게이밍 헤드셋 하나로 컴퓨터에서 노래도 듣고 게임도 이것저것 하는 그냥 좀 다목적 목적을 가지면은 음향 브랜드에서 나온 게이밍 헤드셋을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근데 이제 FPS 게임을 주로 해요. 그러면은 그 음감용 브랜드들은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딱 틀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해치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게이밍 브랜드 쪽으로 가는 게 더 성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권장하기는 이제 적절한 소리의 방향, 거리, 위치 표현도 적절하고 그다음에 음질과 밸런스도 놓치지 않는 거를 어느 정도 결합한 이제 그 음감용 브랜드에서 나온 게이밍 헤드셋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소리에 대한 이해라고 해야 되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이쪽 게이밍 쪽에서 만든 제품을 선호하시죠. 이게 소리가 더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소리가 어떻게 섬세하게 들리냐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소리가 들려오냐 안 들려오냐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들려오냐가 들려오면 아주 좋죠. 소리에 대한 그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추천하는 제품이 좀 바뀔 것 같고요. 뭐 음감용에서도 뭐 약간 끝판왕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차이가 네. 그러면 게이밍 헤드셋도 나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고 싶어 종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많은 게이밍 헤드셋 중에 이거 하나로 좀 끝판왕을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델이 있을까요? 굉장히 노골적인 것 같은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노리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뭐죠? 그 ODG의 모비우스라는 제품이 끝판왕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나은 게이밍 헤드셋이 없는데 이제 ODG라는 브랜드도 음감용 전문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고정관념,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표현은 끝판왕이 확실한데 이퀄라이저 조절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소리 음역대만 좀 키우고 싶다 이게 안 돼요. 그런 세세한 조절도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FPS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종합적인 점수로 봤을 때는 ODG 모비우스가 최고의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더 혹시 궁금하신 게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개념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저희가 또 더 준비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